머리가 아파. 거짓말 쓰세요. 어? 나 선생님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그거 잘하는 것 같아.
명사의 뒤에서 형용사가 끝내줄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마음대로 내가 왔다 갔다 써도 될까? 네. 아니요? 영화는 못생겼으니까 지금 동현이 귀엽게 생겼으니까 앞으로 가자 이랬는데? 아니 그럴까요? 잘 써먹었다. 그럼 제가 안 돼. 아니요. 안 되겠지. 영화는 아재 개그 할 줄 아니까 앞으로 오고 동민이는 맨날 내내버리기만 하니까 뒤로 가. 네. 네. 괜찮아요. 안 되겠지 그럼. 안 돼요. 그치? 그래서 형사의 예치가 정해지는 거 동민이는 대부분. 대부분. 있으면 즉 한 단어. 아, 대부분 하나. 대부분 즉 한 단어짜리가 꾸며줄 때 이런 식으로 tall girl, kind teacher 라는 식으로 한 단어짜리였을 경우에는 앞에서 꾸며줄 수가 있더라. 그럼 뒤에서 꾸며줄 때는 어떤 경우예요? 중단어. 한 단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뒤에서 꾸며줄 때. 중단어. 이상. 그래서 니네 항상 AM이라고 표시를 하면 앞에서 꾸며줬어, 뒤에서 꾸며줬어? 뒤. 뒤에서 꾸며줬어. 아, AM. 두 단어 있어. 어! AM 항상 뒤에서 꾸며줬지, 생각해보면. 잘한 거야, 잘한 거니. 이렇게 뒤에서 꾸며줬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이거 기억 잘하세요. 두 번째 명사가 띵 뭐예요? 원 바디로 끝나는 네? 부정대 명사 그게 뭐지? 알려줄게 이렇게 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퍼즐 맞출 거야. 네. 자, 이 덩어리랑 저 덩어리. 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어, 퓨. 아니야, 이 정도. 다? 이렇게 합쳐줄 거야. 그러면 이 앞대가리, 이거 원래 반대로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이렇게 했어요. 이 앞대가리에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뒤에 있는 걸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합쳐주면 everything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합치면 nothing이지. 네. 이렇게 합치면 anything이지. 이런 식으로 합쳐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 있는 이런 명사가 이런 부정대 명사의 경우에는 그 명사가 뒤에서 꾸며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 파워사의 위치 살짝 좀 가려보도록
챙기. 나발 건. 이거 맞는데. 제이시다 얘 나발 거. 상용사 얘를 보호로 취급한다. 무슨 보호? 시켜보호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 야 형용사라는 명사 보호는 왜 나오냐 너희는. 네. 안 보여요. 그치 봐. 네. 4번은? B. 목적어 중에 나온 형용사를 뭐라고 부르지 우리는? 어스 목적어 부호라고 그랬지. 아니 이건 형. 어머니라고. 아, 이거는 다 맞은 거야?
다 맞았다고 동그라미 쳐줘야 돼? 빨간펜 다시 준비해오시고 요거 제일 잘했어 진짜 본 것 중에 요렇게 준비할 수 있지 재민아? 다음 시간에 좀 더 변형돼서 이거 봐야 문제 난이도가 올라갈 거야 알겠지? 네 재민이 아주 좋았어 오늘 가자 오늘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샘플 테스트 형 아까 하셨던 대로 똑같이 쓰시면 돼요 네 와 샘플 테스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닥쳐 쌤, 돈은 쓸 수 있는 건가요? 뭐라고? 돈이 쓸 수 없지 다 했어! 네 주정에서 가서 다 했어? 네 잘했어 네 왜요? 행복해서 네 너무 원하지 않는 느낌 받는데 쌤, 아름다운 느낌 뭐예요 영어로? 글쎄 어글리예요? 응. 알고 보는 것 같아. 일부러 날 맥이기 위해 물어보는 질문 같아. 그래요? 다 했어요. 잘했어요. 다 했어요. 잘했어요. 에. 에. 힘들어요. 나도. 집에 가고 싶어요. 아, 동생이가 자꾸 충청돼서 힘들어요. 2시간만 더 있어야 해요. 왜? 아, 그 학원 있어요. 나이스. 저 바로 할머니스까지 할게. 저 월요일에도 과외 있는데. 나이스. 월요일에? 무슨 과외? 중국어. 응. 중국어? 잘 됐다. 내 친구 잘 놓은 거야. 어떡하다. 아니 어떡해. 6년 동안 빼본 적이 없어요. 중국어 되게 잘하겠다 지금. 중국어로 말해주십시오. 근데 이런 얘기 하면 다 이렇게 물어봐요. 뭘 말해야 되는지가 너무 애매하잖아. 맞아요. 동인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 맞아. 영 중국어로. 꾼. 네? 어? 멍청하다라고. 알았어? 아니야. 네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지. 지금 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 지금 투영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지 영어야? 누가요? 너. 맞아. 라지. 과연 그럴까? 라지 못해? 아니야? 그러자? 나아지잖아요 아니 아니 아! 선생님 그 곰 같아요 알아 아! 자 우리 수학 선생님은 알았나보다
됐어? My grandfather. 나의 할아버지. Her have a 동사. 동사 books. 목적어. 앞에 누가 들어가야 되지? Lots of. Lots of. 칸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lots of가 들어가야 되죠. 민아, 조금 더 기운을 그래도 내서 해야지, 그치? 네. 다 됐어? 네. 아시스트 감정이 늘었죠? 쉽지가 않아요. 해석 때 보통 20장 정도 다르잖아. 20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네. 오늘 40페이지 나오겠네. 알겠어요. 두 살을 끊으면 두 장이 늘어나요. 맨날 내가 무슨 강아지가 되게 신경 쓰겠어. 자, 동윤이 저런 생각 동윤이요? 동윤이 지금 개 갖다 간 거예요. 나 봤네. 자, 형용사랑 뭘 붙이면? 네? 네? LY라고 붙이면? 부사! 부사! 부사가 뭐지? 부사? 그러면 AD 부사는 문장 속만이 될 수 없는 이히게리로 보통은 해석이 되는 친구들이 부사죠. 이히 뭐요? 아니야, 나중에 뭐 국어 시간 해. 자, 명사에다 LY를 붙이면 그럼 형용사가 뭐가 되게? 형용사가 되겠지. 그래서 LY로 끝나는 보통 우리가 추측하기를 부사의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아닐 수가 있어. 예를 들면 love. LY 붙이면 뜻이 뭐가 돼요?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이라고 하니 형용사 되지. man에다가 LY가 붙이면 manly. 남자답게. 남자다운. 됐어? 아, 남자답게가 아니라 남자다운. 에이, 들리는 거 있나요? 응? 할 권리가 아, 네, 풀어요? 유도부사 부분도 우리 진도 나갔던 내용이 아니야? 했어.
나왔었네요. 이제 유동사원은 뭐였지? 대학이 유동사원 유동 도치를 도치가 뭐였지? 전원사위치를 바꾸는 그렇지. 다시 도치가 뭐였지? 전원사위치를 바꾸는 그러면서 위치가 바뀌는 게 바로 도치공룡이었다. 그죠? 자 그러면 비동사 뒤에 나와있는 어디에다 스위치를 해야 된다? 명사에다가 스위치를 해주셔야겠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나와있는 어떤 단어가 단순지 순지 댓글을 해주셔야겠어요. 끝나고요. 풀어. 안돼요. 전체 석까지 다 나오겠네 진짜. 안돼요. 한대만 쥐어봐도 될까 아니요. 왜? 몰라요. 모르니까 한대만 쥐어봐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왜? 왜? 모르겠어요. 모르잖아. 전? 응? 영어를 배워봐주세요. 뭐라고? 영어를 해주세요. 영어를 내달라고? 알았어. 영어 문제 내줄게. 끝났습니다. 알았어? 너무 어려워요. 그렇구나. 이제 여기가 맞아. 5번 문제 얼리 그거를 지난번 연습 때 외웠어요. 잘했어. 아니 외우고 싶지 않았는데. 외우고 싶지 않았는데 없어. 아니 외웠지. 너무 안 보여. 이제 없어. 이제 안 끝나.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나 얘들아. 네? 전체적으로 있단다. 전체적으로 나가야지. 응. 어디로 나갈까? 선생님 몇 분 남았어요? 알았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전치사라고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안에 전치사는 오늘 안에 제가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방송을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방송을 벗으시고 나서 여기 채널 찾아왔어요. 신곡 때문에요. 기억하잖아요. 유튜브에 상단에 땡땡땡 보시면 눌러주시고 그렇구나. 여기 채널 신곡이에요. 그는 느리게 걷는다. 기우 억시가 주어. 그는 주어. 걷는다 동사. 느리게. 지금 진도 나가는데 세고 있는 놈 누구? 몰라요. 돼지는 수가 있나요? 아니요. 빨갛은 거는 주어. 나는 주어. 정말 헤이디 배고파다 동사 워크라스 벌금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공원에 이름 많은 사람들이 좋아 있다. 책상 아래 공이 하나 있다. 책상 아래 ADM 공이 S 하나 있다. 그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녀는 좋아. 아침에 ADM 일찍 ADM 일어나자 B 일찍 AD 아니에요? 일찍 AD 이걸 내가 외웠어요.
잘했어. 잘했어. 잘 아는 거지. 히. 와. 히. 좋아. 와. 동사. 자, 이제 동사 썼으니까 누가 써야 되겠지? 누가 써야 되지?